안녕하세요. 돼지저금통입니다. 돼지저금통이에요. 이번에 해볼 게임은 로블록스의 게임 중 하나인데요. 게임 회사 만들기 타이쿤이라는 게임이에요. 한때 저도 게임을 만들고 싶다는 생각은 많이 했었는데 실력이 안 되죠. 자, 그래서 일단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근데 그거를 찾아야 되는데 제 그 땅을 찾아야 되는데 다 점령이 되어 있어요. 여기 안 되어 있는 건가? 여기로 한번 가볼게요. 여기는 됐다. 여기는 주인이 없어요. 여기는 주인이 없기 때문에 제가 누르면 주인이 될 수 있습니다. 예. 일을 시작한다. 뚜두따따 뚜두따따따 뚜두뚜뚜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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돈이 안 올라가죠? 아, 이 컴퓨터를 누르니까 돈이 올라가요. 지금 이제 게임을 만들고 있습니다. 따따따따. 그게 뭔지? 근데 아이패드 그거 같은데? 게임이 아니라, 어? 15원! 누르면은 더 많이 배울 수 있다. 하면은 돈이 2원씩 올라가네요. 이제 2원씩 올라가요. 얼마지? 35원 하면은 좀 더 배워가지고 돈을 좀 더 받을 수 있어요. 아, 지금 열심히 만들고 있습니다. 버그를 제거하고, 인코딩을 하고, 스크립트를 짜고, 착착착착착 또 이제 이번엔 3원씩 올라가요. 75원 모으면은 또 할 수 있어요. 근데 이제 75원 보면은 또 업그레이드 하면은 좋아요. 뭔가 부품들이 추가가 되거든요. 그래픽카드 아니면 CPU인가? 조이스틱이랑 인텔 CPU, 저게 CPU군요. 그래픽카드와 CPU와 이런 것들을 모아가지고 100원을 또 모으면은 이제 100원을 모으면은 이제 또 부품을 하나 사가지고 이거는 뭐지? 루아 뭐 스크립트 공부하는 책인가봐요. 역시 프로그래머들은 옆에다 피자를 두고 헤드셋을 두고 그리고 개발을 해야겠지. 150원이 있으면 또 그 저의 수입을 1원 더 늘릴 수 있습니다. 역시 공부를 하면은 수입이 늘어난다. 근데 무조건 공부를 한다고 수입이 늘어나진 않는데 어쨌든 공부를 하면은 좋은 것이요. 이거는 또 램카드인가? 램카드는 왜 산지 모르겠지만 일단 합시다. 일단은 만들어 봅시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수입이 6원씩 올라가게 됐어요. 6원씩 올라가면은 저게 175원이 있으면은 또 이제 또 수입을 또 올릴 수가 있거든요. 175원이 되면은 아, 됐다. 우리 회사를 점점 더 발전시킬 수가 있어. 뭐야, 이제 끝이야? 이제 끝이에요? 8원씩이 끝이야. 아니네, 7원씩이 끝이네. 7원씩 올라가고 있어요. 근데 더 없나 봐요. 더 올릴 수 있는 게 여기 이제 제 방인데 뭔가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저희는 기지 베이스를 만든다. 여기 클릭하는 거 이거 끝인가? 진짜요? 이거 클릭해서 이렇게 돈 얻는 게 끝이에요? 이렇게밖에 얻을 수가 없다고요? 봅시다. 다른 애들 돈 어떻게 얻고 있죠? 다른 애들 돈이 안 올라가는데? 어떻게 된 거죠? 일단 베이스를 짓습니다. 어, 뭐야? 어? 콜렉트, 캐시 콜렉트가 있는 걸 보니까 여기서도 돈을 또 벌 수가 있나 봐요. 오! 오! 오? 비즈니스 메뉴? 오! 콜렉트, 못 캡처, 매니지먼트, 콜렉트가 있는데 콜렉트 할 돈이 없어요. 뭔가 이제 또 뭔가를 만들어서 저기서 이제 돈이 또 벌리나 봐요. 저렇게 하면은 그러면 일단 요거를 해가지고 지금 이렇게 클릭만 해가지고 오직 돈을 버는 건 아니고 저기다 이제 건물을 더 지어주면은 저쪽에서 돈을 벌 수가 있다는 거죠. 크크크크하하하. 이렇게 하고 업그레이드. 아, 여기 그게 있네요. 업그레이드 클릭 투 오픈. 돈 모이고 있나요? 돈 아무것도 안 모이겠는데? 뭔가 지금 업그레이드를 퍼스널 태블릿 뭔가 또 업그레이드를 좀 더 해야 되는 것 같아요. 클릭 투 오픈 업그레이드 버그 뭐야 이건? 버그 프리 버그가 5% 줄은 아 게임 정말 게임을 만드는 회사를 만드는 건가 보네요. 오호. 그러면 일단은 돈을 좀 많이 모아야겠어요. 자, 일단 이렇게 해가지고 아까 버그 막 풀이해주고 막 이런 것도 있는데 이런 것보다는 일단은 지금 저 이제 저 회사를 조금 차려야 되니까 여기 안에 있는 이런 것들 채워? 의자도 만들어주고 여기 100원짜리 요거 태블릿도 만들었다. 헤헤, 워크 클릭 투 워크
뭐야? 오, 타블렛으로 오 이렇게 들고 다니면서 일할 수 있어요. 대박, 대박, 대박이에요. 이러면은 이제 굳이 저기 안 해고 여기 태블릿으로 이렇게 누르면서 돈이 벌리잖아요. 지금 보이세요? 돈 올라가거든요. 굉장하거든요. 매니저를 일단은 고용을 해봐야겠어요. 매니저 350원인데 이건 뭐지? 아, 2층으로 가는 계단. 매니저 만들어야겠어요. 페이브먼트, 이건 뭐지? 어흠, 아함, 울타리, 하함. 으흠, 쓰레기통, 으흠, 하함. 나는 클릭을 여기서 이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돈이 계속 올라가고 있어요. 하지만 이렇게 하면 계속 돈이 사용이 되죠. 이퀴먼트 장비를 삽니다. 어, 컴퓨터를 사고 직원을 고용을 했어요. 직원을 고용을 했어. 그러면 이제 돈이 좀 올라가지 않을까? 돈이 좀 올라가고 있지 않을까요? 어, 이원 조금 올라갔어요. 직원을 고용하니까 여러분, 직원을 고용하니까요 그 돈이 조금씩 올라가요. 그러니까 여기를 빨리 최대한 직원을 빨리 고용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직원을 고용을 하면은 또, 오, 여기 보이시죠? 콜렉트 10원 모인 거. 물론 지금은 제가 이제 클릭하는 거에 아직 감당이 안 되는, 클릭하는 거에 모자른 그런 돈이지만 저게 이제 직원들이 많아지고 하면은 굉장히 좋아질 거예요. 우리 직원들 일하기 편한 환성을 만들어주면서 직원들을 더 고용을 시켜주면은 직원 고용까지 150원. 매니저를 또 고용하는 게 좋은가? 근데 뭐야, 버그 났어요. 버그 나오면은 일을 안 하나 보네. 아, 내가 이렇게 눌러줘야 되는구나. 오, 진짜 그거 같아요. 오, 진짜 타이쿤 게임 같아요. 친구 빨리 일하시게나. 어? 업그레이드 버그 프리. 버그 찬스가 5% 줄어드는 거겠죠? 워크레이트 2초에 한 번씩 올라가는 거고, 버그 줄여야죠. 근데 일단은 지금은 제가 이제 뭐 매니저 한번 고용해 볼까요? 아이고, 이 친구 또 버그 났다. 아니, 무슨 버그 니들이 고쳐야지 내가 고쳐줘. 어떻게 된 겁니까 이거? 녀석들, 이거 어떻게 된 거예요? 아니, 버그를 지들이 고쳐야지 내가 고쳐줘야 돼? 아니, 일을 하려면, 버그를, 네, 저기요. 일단 매니저 한번 고용해 볼게요. 매니저도 고용하면은 뭔지 궁금하다. 매니저 고용하면 어떻게 되는지. 짜잔, 매니저. 짜잔, 매니저. 컬렉트 했고요. 매니저가 이거 눌러주는 거 아닐까? 한번 볼게요. 매니저가 이거 고쳐줘요. 오, 대박. 아, 매니저 있으니까 되네. 매니저 있으니까 돼요, 여러분. 매니저가 해줘요. 그러면은, 워크레이트는 그거거든요? 일하는 시간, 2초에 그건데, 이걸 업그레이드하면, 0.15가 되고, 그리고 이것도 있어요. 퀄리티도 있어요. 돈 올라가는 양. 오, 저것도 올려주면은, 더 그러지 않을까요? 그 돈이 더 많이 빨리 모일 텐데. 그럼 일단은, 매니저가 있으니까 저는 이제 더 이상 저기 클릭하는데 신경을 쓰지 않아도 돼요. 매니저가 딱 가서 탁 해주면은 이제 고쳐지거든요? 어? 왜 안 고쳐지지? 매니저! 저기요. 그 컴퓨터 고장난 거 좀 봐주세요. 빨리요. 나옵! 거기 좀 봐주세요. 자, 매니저가 고쳐주고 있어요. 이거는 업그레이드 좀, 오! 1.5원으로 증가했어요. 1.5원으로 증가했어. 수익이 조금 더 커진 거죠. 그러면은 여기서 비즈니스 메뉴에서 콜렉트 하면은 돈이 올라갔다. 의자도 사주고 장비가 200원이네 이제. 어, 되게 비싸네. 여기, 아, 진짜 매니저 답답하네. 매니저가 없을 땐 제가 좀 해줘야겠네요 이거. 버그 확률도 줄이는 것도 200원이거든요 저거 해가지고 버그 확률 줄이는 것도 일단 업그레이드 해야겠어요. 5% 확률인데 굉장히 높은 확률로 버그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4%로 줄었어요. 1% 줄었어요. 1% 줄었고, 여기다 또 컴퓨터도 사주고 사람도 그 만들어줘야 되고, 이렇게 또 펜스도 만들어주고, 일단은 200원 모아가지고 저것 좀 해보도록 할게요. 여기도 일자리 창출 시켜줘야죠. 일자리 고용합시다. 200원 또 모아야 되는데, 돈이 진짜 모기가 힘들다. 아, 로비에서 만들어지는 돈이 있고, 여기서만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돈이 되게 여러 곳에서 만들 수가 있나 봐요. 아, 근데 일단 지금은 여기 일단은 직원까지 고용을 해주고요. 워크 고용 됐어요. 2층을 만들면 또 그거 뭐가 있을까? 일단은 베이스 벽을 만들어주고, 테이블. 2층을 먼저 한번 만들어볼까요? 일단은 클릭하는 거를 지금 멈출 수가 없습니다. 일단 이 친구들 그 일하는 거 계속 신경 써주고,
여기에 테이블이 있네. 테이블, 이 테이블은 뭐지? 아, 그냥 공원 테이블. 그 직원들의 그 복지를 위한 그런 거죠. 그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스탑 사인도 굉장히 중요하고요. 차를 끌고 왔을 때 펜스 25원, 20원 이런 것도 원래는 이제 지금 미리 만들면 안 좋긴 한데, 근데 지금 만들어두면은 나쁘진 않으니까 일단 만들어두도록 하고요. 진짜 그 게임 타이쿤 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일단 저게 150원도 모였죠. 생각보다 꽤 많이 모였는데, 여기서 2층을 먼저 가느냐 아니면 그냥 테이블을 만들어가지고 직원들을 먼저 만드느냐, 그 선택의 기로에 놓여 있습니다. 한번 근데 2층 먼저 가볼까요? 꼴렉대 해가지고. 자, 여기서 이제 모은 돈과 함께 여기 2층으로 가는 계단을 만들었어요. 계단을 만들었는데 없네, 땅이. 땅이 없네. 땅이 없잖아. 아이, 땅이 없잖아. 이럴 거면은 그냥 빨리 요거부터 업그레이드 해주는 게 더 좋았을 텐데. 250원. 250원이면은 장비를 두고 또 250원을 모으면은 저기다가 이제 그 직원을 또 앉힐 수가 있어요. 자, 콜렉트 해가지고 여기다가 또 앉혀주고 직원을 또 일단은 놓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윈도우도 75원인데 잠깐만요. 지금 일단 직원부터 놔야 되거든요. 지금 여기서 올라가는 돈과 제가 클릭하는 돈이 물론 더 크긴 한데 이게 은근히 재밌네요. 재밌어, 재밌어. 내가 클릭하는 것만 아니라 드로퍼에서 나오는 것도 아니고, 그럼 여기서 이 아저씨가, 맨저 아저씨가 다 봐주고 있긴 한데 일단 저도 좀 봐주면서요. 요층에서 내가 봐줄 수 없을 때가 되었을 때 그때 이제 그 맨저 아저씨가 자동으로 두 개 하는 걸로 하는 거고. 그렇지, 일단 창문도 한번 만들어 볼까? 창문도 만들어가지고, 자, 이렇게 해가지고 됐다. 테이블 150원 짜잔 만들어주고, 버그 제가 고쳐주고요. 왜 내가 고쳐준지 모르는데 매니저 일 빨리 안합니까? 매니저 이동속도 업그레이드 못하나? 이거 너무 느리잖아요. 네, 너무 느리잖아요. 여기서 콜렉트 또 한 번 더 해주시면, 자, 요거까지 바로 만들 수 있고요. 장비 300원 이제 600원 모으면은 여기 1층에 있는 일자리 창출은 전부 다 완성이 되는 것 같습니다. 오, 뭐야, 100원밖에 안해? 2층 만들었어. 2층 100원밖에 안해요. 이건 뭐지? 쪼비콜 테이블, 테이블 제어, 제어 50원, 제어. 그 다음에, 오, 장비, 장비 75원. 여기도 일자리인가 봐요. 좋아, 좋아. 워커 125원. 밑에보다 훨씬 싸잖아요. 오. 자, 이렇게 해서 일자리 또 만들었습니다. 프로덕트 메이크 모스트 머니. 뭐 일단 그런 건가 봐요. 뭔가에, 그거에 대해서 이제, 뭔가 하는. 여기 있고, 그럼 2층에 가면 이제 여기서도 돈이 그거 쌓이는 게, 다른 것도 돈이, 여기 있네요. 마케팅 팀이었네. 저 친구 마케팅 팀이었네요. 마케팅 팀에서도 이제 일을 하고 있습니다. 마케팅 팀 친구도 일을 하고 있다고요. 저기는 버그가 안 생기겠죠. 정말 다행이야. 일단은 여기 그러면 1층에 있는 친구들 저거 콜렉트 해가지고 여기 일단, 아, 장비 맞다, 200원 더 있어야 되는구나. 요거까지 마무리 해준 다음에 2층 갈라 그랬는데, 그건 뭐야, 서버룸? 아, 서버룸, 서버룸도 있어요. 450원이야. 근데 일단은 요거부터 다 만들어준 다음에 300원이거든요. 매니저가 지나가면은 버그가 자동으로 고쳐지네요. 됐다. 아, 1층은 일자리 창출 끝났습니다. 이제 2층 갈게요. 2층에 있는 친구들도 일자리를 전부 다 만들어줘야 되겠죠? 컬렉트 해주고, 여기다가 또 마케팅팀 친구 하나 더 놔줘야 되니까. 지금 혼자서 일하고 있어서 굉장히 힘들 수가 있거든요? 벽을 좀 만들어줘야 되나? 아니야. 일단은 마케팅팀 친구 여기 테이블 만들어주고, 의자는 75원밖에 안 하니까 의자 빨리 사주고, 그 다음에, 일하는 사람 200달러를 지불하면 일하는 사람을 데려올 수 있습니다. 좋아요. 짜잔. 짜잔. 그래서 돈이, 좋아요. 좋아. 좋아. 뭐 이런 사람 자는 것도 있어요? 뭐야, 얘네들 자기도 하나 봐요. 커피 만들면은 자는 시간이 줄어든대요. 뭐야, 자는 것도 있어? 세상에, 마상에. 아니, 잠을 잔다고요? 아, 근데 뭐 자야지. 당연히 자야지. 자는 게 당연하죠. 일을 하면서, 잠을 자면서 일을 해야지. 내가 너무 못되게 생각을 했네. 일단 서버룸도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서버룸이 450원이었는데 이거 지금 만들 수 있다. 봐봐요. 짜잔. 서버룸, 아, 지하네. 서버룸은 서버룸은 지하였잖아. 50원. 어허, 서버를 만든다. 서버는 그거죠. 이제 온라인 게임이나 이런 걸 할 때 유저들의 정보를 저장해 놓는 그런 거죠.
서버 다 만들었네 이제. 아 이게 이렇게 서버가 하나에 요렇게인데 하나만 하면 안 되고 일단 책상을 만들어야 서버 관리하는 사람도 있어야 되거든요. 서버 관리하는 사람도 있어야지 서버가 돌아가니까. 어 지금 이제 여기 서버룸에서도 돈이 올라가네요. 어 서버룸은 저거만 만들어도 되나봐요. 오 그래요? 오 뭐야 여기 아 관리하는 사람이 없어서 지금 서버가 안 돌아가는 거. 아 여기서 이제 관리하는 사람 만드는 건가봐요. 여기는 200원이네 서버가 하나에. 그럼 먼저 서버 관리하는 사람부터 만들겠습니다. 제가 이제 서버룸에 맨날 살 수가 없으니까. 지금 보시죠 서버에서 돈이 엄청 많이 올라가요. 서버가 돈이 엄청 많이 올라가네. 매니저 서버 관리하는 매니저 빨리 뽑아야 돼요. 서버 관리 매니저 빨리 350원 됐다. 크으, 매니저 뽑았어요. 매니저가 이제 그 관리를 할 거예요. 그렇죠 매니저. 오, 서버룸이 돈이 엄청 많이 올라가요 진짜. 서버 하나 더 사주고요. 서버를 다 사야겠다. 일단 서버를 다 사야겠다. 서버가 돈이 엄청 많이 올라가요. 근데 자꾸 고장 나니까 저도 좀 눌러주면서 서버에서 올라오는 돈으로 바로 또 서버를 사주시고요. 또 이제 클릭을 해서 돈을 벌기도 하고. 자 여기서 서버 매니저 근데 여기는 좀 맵이 작으니까 괜찮은 것 같아요. 또 서버 또 바로 고장 났는데 이거 서버 쿨러를 사면은 서버가 좀 덜 고장 나려나? 서버 쿨러를 사면 서버가 냉각이 되면서 서버가 좀 더 돌아갈 수가 있으니까. 매니저! 아, 매니저도 눌러줘야 되네? 아니, 이럴 수가? 아니, 매니저도 눌러줘야 일을 해요? 아이고, 왜 이렇게 귀찮습니까? 네. 서버 쿨러를 샀어요. 서버 쿨러를 샀으니까 좀 덜 망가지려나? 여기 좀 시원해진 것 같은데. 아, 뭐예요? 매니저 왜 그래요? 매니저 이렇게 일을 열심히 안 해요. 매니저 이거 안 되겠는데, 매니저? 왠지 안 되겠는데? 이거는 요게 끝인가? 다른 것도 업그레이드 할 게 있지 않을까요? 퀄리티가 끝인가? 여기 요거밖에 없나? 훈련할 게 요거밖에 없습니까? 네! 그거밖에 없냐고요. 일단 이 친구, 요 매니저는 계속해서 일을 하는데 저쪽에 있는 매니저는 일을 계속 안 해요. 눌러줘야 돼요. 정말 곤란합니다. 일단 여기 마케팅팀 여기 일단은 직원까지 고용을 끝내주고요. 커피를 좀 만들도록 할게요. 여기도 자고 있네? 아니 주무시면 어떡하십니까? 저기요? 주무시면 어떡하시냐고요? 네? 저기요? 저기요? 벌써 주무시면 어떡해요? 1,000원 모였다. 되게 역시 서버룸이 돈이 짱짱하게 들어오네요. 일하세요. 와서 차고 눌러줘야 돼요. 서버 구입해주고요. 자 계속해서 일단 서버만 만땅을 좀 채워줘야겠어요. 서버 만땅을 채워주면은 아무 서버가 자꾸 고장나니까 차라리 내가 보는 게 낫지 않을까? 매니저를 쓰지 않고? 돈이 굉장히 잘 벌리거든요 서버가. 짜잔 서버가 꽉 찼습니다. 서버에서 또 돈이 들어오고요. 서버를 또 사고요. 그 서버 관리 비용으로 또 서버를 사고 서버를 만들고 또 이제 서버 매니저가 이제 또 쉴텐데 쉴 때가 되었어. 이 친구 봐봐요 왜 이렇게 자꾸 쉬는 거야. 아니 근데 두면은 알아서 다시 또 일하나? 그럴 수도 있어요. 제가 너무 성급하게 구는 걸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서버가 지금 굉장히 짱짱맨이거든요. 서버가 짱짱맨이에요. 서버 하나 더 사주고. 그렇지 서버 이거 다 채울 것이요. 서버 500원이면 되거든요. 1,000원만 있으면 다 채우거든요. 한번 볼게요. 이 친구 안 눌러주면은 자동으로 일하는지 한번 봐야겠습니다. 일단 제가 눌러주고요. 콜렉트 해주고 서버 사주고. 자 하나만 더 사면 돼. 서버 하나만 더 사면은 이제 다 사는 거거든요. 짜잔 따다다따따. 아니네 뒤쪽에 또 있네. 뭐야 옆에 또 있어요. 서버 또 있어. 책장 또 있어. 근데 서버가 돈이 잘 벌린다. 됐다. 여기서 매니저 열심히 일하고 있고. 업그레이드가 요게 끝인가? 요게 끝인가 봐요. 버그 프리 워크레이트를 하나 더 올려줬습니다. 그러면은 이 친구들의 일하는 속도가 올라가가지고 돈 올라가는 양이 올라갈 거예요. 그 다음에 또다시 하나 더 올려볼까? 됐어. 더 이상 올릴 건 없어. 아 비켜주세요 제발요. 저 우리 직원들 관리하러 가야 되거든요. 여기서 커피를 만들면은 이 친구들이 잠을 좀 덜 잔대요. 그래서 여기 깨워주세요. 그 다음에 요 친구도 뭐 자동으로 일어나네. 역시 사장님 오니까 자동으로 일어나시는구만. 버그 잡는 사람 버그 워커도 만들어주면. 와 서버에서 돈 지금 올라가는 거 보이세요? 900원씩 막 엄청 올라가고 있어요. 대박
어 뭐야 450원? 아 됐는데 그쵸? 일자리 하나 더 만들 수 있네 여기. 이거는 뭐죠? 여기도? 오 슈퍼바이저? 아 여기서 이제 요 자는 사람들 관리하는 그건가봐 이게. 오케이 좋아. 일단 창문 만들어주고 다음 층으로 가는 것도 있네. 근데 일단 서버룸부터 관리를 좀 하러 가봅시다. 어 이 친구 안 눌러줘도 자동으로 일하네요. 자기가 일어나가지고 일해요. 자기가 알아서 일어나가지고 일을 하기 때문에 제가 뭐 굳이 엄청나게 깐깐하게 그렇게 안 해도 됩니다. 근데 일단은 지금 서버룸에서 지금 돈이 엄청나게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서버룸 관리를 철두철미하게 해줘야 돼요. 650원이면 하나를 더 만들 수 있죠. 자 열심히 눌러가지고 돈 받아주고 또 만들어주고 자 하나만 더 있으면 돼요. 아 이쪽도 오는구나 이제. 있으면은 다 오나봐요. 어 좀 쉬라고 하세요. 쉬어도 괜찮아. 쉬어도 괜찮아. 내가 누르고 있을게. 일단은 내가 좀 보고 있을게. 좀 쉬세요. 서 올라온 걸로 딱 만들어주면 이제 됐다. 이제 서버실 완비됐네요. 잠 저 친구 움직인지 안 움직인지 저 한번 확인해 봐야겠어요. 이 녀석 이거 놀고만 있는 거 아니야? 어? 안 들어오면 안 움직이는 거 아니야? 아니겠지? 아니죠? 어 아닌가? 진짠가? 일단 조금 있다. 어, 아니네 움직이네. 아 다행이다. 제가 꼭 굳이 오진 않아도 될 것 같아요. 아 이렇게 그 관리자의 입장이 정말 힘듭니다. 자고 있는지 안 자고 있는지 일을 하는지 안 하는지 확인해야 되니까. 자 이제 여기는 슈퍼바이저. 여기 이제 자고 자는지 안 자는지 또 확인하는 그런 사람 아닐까요? 장비 들어놓고 1,000원. 오 마케팅 슈퍼바이저예요. 마케팅 슈퍼바이저면은 관리자죠. 아 맞네요. 이 아저씨가 이제 돌아다니면서 자고 있는 직원들 깨울 거예요. 좋았다. 됐다. 뭔가 조금 내 그 굉장히 조금 이렇게 막 관리하고 막 이러면은 조금 이 친구들이 굉장히 힘들 것 같긴 하지만 아 슈퍼바이저님 그 관리자님 조금 좀 살살 봐주십시오. 네 너무 막 그러지 말고 힘들어 보이면은 좀 자다가 게임 그 게임도 좀 하고 게임 만드는 회사니까 어 그래도 되니까 아 좀 널널하게 해주십시오. 어 여기는 카메라? 카메라 만드는 곳이네요. 카메라 만드는 곳을 만들 수가 있어요. 어허 시큐리티 카메라. 어허 카메라 뭐야 이거. 오 진짜 카메라예요. 오 근데 왜 세 개다가 똑같은 것만 비춰지죠? 왜 세 개다 똑같은 것만 비춰지죠? 저기요 다음 계단 2500원 그 디자인 오피스. 디자인 오피스 디자인을 하는 그런 곳이죠. 이도 직원을 딱 놔주고요. 클릭 투 체인지 비즈니스요. 뭐야? 어? 디자인 매니저? 나다. 나다. 저예요. 저예요 저. 어? 이미지도 바꿀 수 있어? 아 설명도 바꿀 수 있고 그냥 그 저희 회사 그거 맞는 건가 봐요. 별로 네 그렇게 막 그냥 꾸미는 그런 거기 때문에. Literally the not body only 분은 오너 오피스? 어 여기 우리 제 방인가 봐요. 어? 여기는 인베스먼트 오피스 750을 랜덤 인베스먼트가 2분마다 1달러에서 2,000달러 사이로 들어온다고 하네요. 오 나쁘지 않죠 만드는 거? 랜덤 하지만 그래도 1,500원이요? 1,500원 모였다 등용한다. 좋았다. 자 그러면 이제 2분에서 랜덤하게 돈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자 이제 저는 좋습니다. 일 열심히 하고 계시고요. 또 만들 수 있는 게 있나요? 여기 여기 있었네 카메라가. 아 여기서 이게 이거 카메라를 만들 수가 있었구나. 그래서 카메라를 하나 달아주고 카메라를 왜 달지? 아 보안 굉장히 중요하죠. 회사의 기밀 같은 거 누출이 누술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 카메라를 다는 게 당연하겠죠. 이제 좀 회사가 커졌기 때문에 아마 그런 것 같아요. 회사가 좀 커져가지고 뭐야 이거는. 아 일을 누가 몇 명이 하고 있고 몇 명이 안 하고 있는지를 카메라를 다니까 이걸로 볼 수가 있네요. 아 여기도 카메라 달아주면은 아 그러면은 이제 진짜 감시 카메라네. 여기도 이제 몇 개가 일을 하고 있고 몇 개가 일을 안 하고 있는지를 알 수가 있네요. 아 이러면은 되게 진짜 엄청 빡빡하네 여기 회사. 엄청 빡빡 너무 빡빡한 거 아니에요 여기 회사? 아니 뭐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이 들긴 한데 근데 너무 빡빡한 거 아닌가? 일단 2,000원 모아가지고 그 버그 업그레이드 이거 트레인 이제 2달러로도 올랐어요. 그러면은 여기 수익이 조금씩 올라갔으니까 여기 일단은 저희 회사 간판 좀 달아주도록 할게요. 아 밖에 맞다 그 위층으로 또 올라가는 그거 있었거든요.
아 여기 375원 들어오네. 아 들어오긴 하네요. 다음 층으로 가가지고 여기서 이거 2층 가는 계단, 다음 층 올라가는 계단 만들어 볼게요. 4층 카메라 200원, 돈이 또 들어왔습니까? 카메라 200원, 카메라를 달아주고요. 여기는 이제 뭐 일을 할 그거를 만들 건 없을 것 같은데 체요. 아 여기 사장실인가 보다. 여긴 사장실인가 봐요. 이제 여기는 사장실이고 여기 오피스도 좀 만들어줘야 되는데 이제 제가 클릭을 안 해도 돼요. 이제 클릭에서 벗어났습니다. 저의 오피스가 아닐까. 이제 여기 내 오피스 같은데. 맞아 여기 내 오피스거든요. 이제 여기 제 오피스예요. 자는 거 아니죠 아저씨. 아 여기 이제 수입이 있네요.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수입이 얼만큼 올라오는지 보이네. 2분에 한 번씩 올라오나 봐요. 투자자들이 투자를 하는 거예요. 랜덤한 투자자들이 저한테 조금씩 투자를 하고 있어요. 아니 도둑이야, 도둑이에요. 도둑이 들어왔어요. 도둑을 잡을 문을 안 만들어 놔서 그런가 봐. 자, 이것도 트레인 좀 해야 되는데. 트레인 좀 해볼까요? 네, 이렇게 해서 그 좀 줄여주고 하면은 돈이 조금 더 빨리 모이긴 할 텐데 일단 밖에도 조금 업그레이드를 조금 시켜줘야 될 거예요. 이제 사인 표지판도 만들어주고 짜잔. 아 여기다 이미지를 집어넣으면 되는 건가 보네. 이미지를 좀 집어넣어볼까요 한번? 잠깐만요, 이미지 한번 집어넣어볼게요. 제가 이미지가 있으니까, 없으면 안 넣는데 있으니까 한번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그려주신 그 팬아트로 한번 제가 넣어보도록 할게요. 아 근데 어떻게 넣는지 모르겠어요. 어떻게 넣는지 모르겠어서 못 넣겠다. 그냥 할게요. 아이 아쉽다. 넣고 싶었는데 어떻게 넣는지를 못 찾겠네요. 자 일단은 돈이 굉장히 많이 모였기 때문에 이제 여기에 뭐지 이거? 카메라, 밖에도 카메라를 달 수 있고요. 카! 자동차! 뜨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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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그 골방에서 시어너를 두드리며 그랬던 때가 엊그제 같은데 제가 벌써 차를 샀네요. 여러분 주차장도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주차하시면 돼요. 알았죠? 주차하시면 돼요. 주차장도 만들어 놨어요. 펜스도 만들어주고 짜잔 하고 여기도 만들어주고 짜잔. 저 친구는 저거부터 만들었어. 밖에는 이제 만들 거는 다 만든 것 같아요. 이제 안에 안 만든 거 마저 만들면 될 것 같아요. 돈 되게 빨리 올라가요 이제. 오, 장난 아니에요. 이걸 업그레이드해서 그런가? 1800원짜리 버그 감소 됐다. 그 증가 그것도 찍은 것도 도움이 되는 것 같고 일단 요쪽도 됐고. 투자자들이 돈 투자하는 것도 상당한 그런 이득이 되는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일단 여기 이제 저희 사장실 좀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크, 역시 사장실은 너무 멋지게 만들. 뭐야 사장이 내가 아니야? 저기요? 제가 사장이 아닌가요? 캡처? 못 캡처? 제가 사장이 아니었나봐요. 아 뭐지? 어떻게 된 거지? 내가 사장이 아니었어. 퍼블리셔가 여기 앉아 있는 거였구나. 아 그렇구나. 내가 하는 게 아니었구나. 아 여기서 이제 프로모션 비디오를 찍고 뭔가 이제 그런 거 하는 그런 건가 봐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도 이제 마지막 수입원 여기 우리 모션 캡처. 아 모션 캡처로 해가지고 게임을 그 3D를 입힐 때 실제 움직임을 캡처해가지고 만들면은 더 사실성 있고 그러잖아요. 그것처럼 이렇게 만드는 거죠. 자, 리코딩 프롭스 만들었다. 이제 연기자까지 구입을 하면은, 구입이 아니라 배치를 하면은 더 완벽하겠죠. 연기자를 앉혀놓는다. 크, 좋았다. 여기 다음 연기자는 5,000원인데요. 왜 이렇게 비싸죠? 다음 연기자는 5,000원인데요. 저기요. 퍼블리셔님. 어떻게 된 거죠? 이거 괜찮은 거 맞나요? 네. 우리 서버실이, 그렇지, 서버실이 잘 돌아가야 되는데, 여기도 지금 버그 투성이고, 이거 괜찮겠어. 똑바로 일 안 합니까? 네. 감시 카메라로, 아, 이제 막 마치 프레디의 그거 같네요. 감시 카메라로도 클릭을 할 수 있나? 뭐야, 감시 카메라로도 클릭이 되네요? 감시 카메라로도 클릭이 돼요. 신기하다. 프레디의 그 피자 가게 같아.
오, 아저씨 좀 눌러주세요. 그 쉬고 있으신 분 계시면은 좀 깨워주세요. 알았죠? 컬렉트 해가지고 5,000원짜리 또 여기 카메라 설치해. 어, 왜 안 되지? 아, 있는데 됐다. 카메라 설치했어요. 아, 카메라가 한 대가 아니야? 아, 카메라가 한 대가 아니라 여러 대로 하는 거야? 오, 카메라 한 대 더 설치할까요? 2,000원인데 근데? 근데 연기자가 5,000원이거든요. 비싼 친구부터 일단은 하는 게 낫겠죠. 짜잔. 7,000원이네 이번에는. 오. 근데 요것만 하면 이제 완벽한 그런 될 것 같아요. 지금 보면은 이제 그 마치 007 영화를 촬영하는 듯한 이제 밑장 빼기냐 막 이러면서 이제 영화가 촬영이 되는 거죠. 크, 어떻습니까? 퍼블리셔님 괜찮겠어요? 보고 계시네요. 네. 저는 이제 여기 사무실에서 의자에 앉아가지고 멀뚱히 구경만 해도 되고. 어, 저 친구도 차 샀잖아. 저거 내 차 아니죠? 내 차 아니야 그거? 여기요? 녀석이 그 내 차 아니에요? 이 녀석 곽항구? 곽, 아, 말하면 안 되지. 어, 곽모씨? 네. 아, 내 차 아니구나. 제 차 아니었어요. 내 차 아니었어요. 가요. 짜잔, 제 차가 아니었어요. 됐다. 아, 내 차, 어, 내 차 훔쳐가려고 그러는데 이거. 아, 드라이브 시켜달라고? 알았어, 드라이브 갑시다. 어디로 갈까요? 저기로 갈까? 아이고, 됐다. 여기까지 하죠. 저 그 운전 실력이 좋지가 않아가지고 멀리 못 나가겠네요. 네. 멀리 못 나가겠어요. 어, 돈 됐다. 이제 7,200원 모였고요. 이제 올라가가지고 그거만 하면 될 것 같아요. 그 연기자랑 카메라까지 전부 다 설치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러면은 여기다가 이제 2,000원, 아이고! 2,000원을 하니까 7,000원짜리 이걸 못 만드네. 맞아. 배우! 마지막 배우! 다 고용을 했습니다. 이제 고용했어요. 또 있네? 만원짜리 배우가 또 있었어요. 아이고, 이럴수가. 카메라 두 개 다 설치했고, 요거, 예, 퍼블리셔님 이거 돈 올라가는 거 맞나요? 이거 만들면은 괜찮은가요? 이거 수익이 나고 있긴 한 건가요? 네. 퍼블리셔님, 제가 봤는데 서버실이 제일 최고인 것 같아요. 서버실이 갓갓갓이다. 카메라 몇 개를 만드는 거예요? 네, 저기요, 이거 괜찮은 거예요? 카메라 이렇게 많이 해도 괜찮겠죠? 저는 퍼블리셔님의 의견을 따릅니다. 자, 카메라 마저 만들어주시고. 또 있어! 와, 카메라 또 만들어야 돼요. 하지만 이렇게 만들었으니까 좀 수입이 좀 더 빨리 올라가는 것 같긴 해요. 카메라를 만드니까 100원, 200원씩 막 올라가는 것 같긴 해요. 서버실이랑 이렇게 봤을 때 으흠, 나쁘진 않은 것 같다. 그러면은 3,500원이 모이면은 바로 또 카메라를 만들어도 되고, 클릭을 해서 이제 일을 하는 거는 이제 간에 기별도 안 가요. 제가 직접 이제 일을 하는 거는 간에 기별도 진짜 안 갑니다. 이제 요거 해가지고 카메라 마저 만들어주면 카메라부터 먼저 다 만드는 거 또 있어? 또 사야 돼요? 진짜요? 어, 대박. 왜 이렇게 카메라 많아요? 아, 아, 괜찮은 거예요 이거? 카메라가 카메라 찍지 않나요? 이러면은 각도가 여기서 이렇게 찍는다 치고, 여기서 이렇게 찍는다 치고, 여기서 이렇게 찍는다 치고, 여기서 이렇게 찍는다 치고, 여기서 이렇게 찍는다 치면은 카메라가 나올 것 같은데? 안 나온 게 잘 찍는 건가? 아, 뭐 전문가시니까 알아서 잘 하시겠죠. 제가 이렇게 하면은 그 기분이 굉장히 상하실 수도 있으니까 저는 조용히 일단은 카메라만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됐다! 카메라! 또요! 또! 여기다가요? 여기 괜찮겠어요? 진짜? 정말로 진심으로 거기다 두고 싶으신 건가요? 네? 아, 물론 진심으로 거기다 두고 싶으시다면 제가 물론 말리진 않겠지만 어... 근데 돈은 진짜 많이 올라가긴 하네요. 카메라를 많이 만들어서 그런가 봐. 4,500원 되면은 여기다가 또 만들어줄 수 있거든요. 아직 조금 모자르다. 짜잔, 됐다. 짜잔, 카메라 또요. 또 진짜요. 진짜 진심. 6,000원 이번엔. 어, 카메라 점점 비싸져요 이거. 어, 어떻게 된 겁니까? 그 횡령하시는 거 아니죠? 네. 카메라가 점점 비싸져요. 분명히 똑같은 카메라 쓰는 것 같은데. 원래 많이 사면은 더 할인받고 막 그런 거 아니었나? 어? 아? 자, 가볼게요. 이제 됐을 겁니다. 3,700원. 5,000원이니까 1,000원만 더. 저 카메라 언제까지 나올지 굉장히 궁금하거든요. 이럴 줄 알았으면은 액터부터 다 맞춰 놓는 건데. 일단은. 짜잔. 됐다. 아, 됐다. 이제 카메라 안 닿아요.
여러분 이제 카메라 안 나요. 카메라 다 됐다. 예, 카메라 드디어 카메라가 끝났습니다. 카메라 공사가 끝났어요. 카메라 공사가 끝났기 때문에 이제 배우 만 원짜리 배우를 이제 딱 놔줘야겠죠? 우리 퍼블리셔님이 알아서 잘 해주실 거예요. 저기다 하면은 그리고 여기는 슈퍼바이저 사무실이라서 제 자리가 아니죠. 자, 다들 일 잘하고 있나요? 모자들은 이런 모자들을 누가 쓰고 다니는 건가? 이 친구 이거. 자, 자, 일단 됐다. 만 원 됐어요. 올라가서 저 배우 마저 만들어 주도록 하고요. 짜잔, 또 있는 건 아니죠, 배우? 됐네요. 이제 진짜 됐네요. 여기 이제 끝났어요. 4층이 정말 투자한 게 엄청나게 많아요. 4층. 그래서 그만큼 이제 수익도 많이 올라가고 있는 것 같네요. 역시 퍼블리셔님 눈이 돈이요. 와, 역시 이러니까 믿었어야 됐는데 눈이 돈이에요. 눈에 돈밖에 안 보이는 돈 귀신인 거예요. 와, 저는 상대도 안 되는 거죠. 돈밖에, 오직 돈만, 돈밖에 원한다 막 그런 느낌이에요. 자, 일단 내려가 보도록 할게요. 이제 다 만든 것 같은데, 만들 수 있는 건 다 만든 것 같고요. 이제 남은 건 요 친구들 업그레이드 해주는 거라 막 그런 건데, 일단은 요거 한 번 더 트레인을 해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업그레이드가 됐고, 또 돈이 모이면은 여기서 이제 또 워크레이트 1초로 줄었어요. 1초마다 이제 돈이 올라가는 거예요. 많이 올라간지는 모르겠는데, 로비에서 근데 이게 쓰는 돈에 비해서 올라가는 양은 그렇게 크진 않은 것 같아요. 버그가 뭐 줄어든다고 해도, 버그 뭐 3%로 줄었는데 이렇게 자주 나는데 뭐 이거는 뭐야, 잡지였네? 이 보면은 이제 동상 있거든요. 5만원짜리 동상. 아, 5만원짜리 동상만 만들면 될 것 같아요. 저 친구 되게 갑자기 급속하게 부자가 됐어요. 어떻게 된 거지? 우리 기밀을 빼간 게 아닐까요? 저렇게 갑자기 부자가 될 수가 있나? 녀석이가 어떻게 된 거야? 저거 차도 아까 사고 굉장히 수상했어요. 우리 집에 들어왔다 나갔던 것 같은데요. 어떻게 된 거죠? 수입 좀 올려볼까? 근데 별로 이렇게 크게 막, 여기 있는 로비는 지금 이렇게 돈이 올라오고 있긴 한데, 원을 올린다고 해도 지금 몇십 원밖에 안 돼가지고, 아마 제가 막 열심히 클릭하는 것보다 돈이 안 벌리지 않을까 라고 조심스럽게 생각이 들어가지고, 여기에는 이제 투자를 하지 않는 걸로 할까요? 근데 이게 얘네들만 적용이 되는 게 아니라 전부 다 적용이 되는 게 아닐까요? 디벨로퍼 아닌가? 디벨로퍼만 하는 것 같으니까 얘네만 따지는 것 같긴 한데, 일단 4,800원짜리 돈 올라가는 거는 한번 업그레이드 해주도록 하고요. 매니지먼트에서는 왜 돈이 안 올라가죠? 매니지먼트는 그거구나. 아, 맞아. 그거. 투자 받는 거. 그러니까 저거는 2분에 한 번씩이거든요. 맞아요. 돈이 안 올라갈 만해요. 자, 그럼 일단 제가 5만원을 모아오도록 하겠습니다. 5만원을 모아가지고 동상을 설치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다른 데 가서 기밀을 훔쳐도 되고. 이 친구 나갔네. 아, 역시 게임회사도 경쟁이 엄청나게 심하거든요. 경쟁이 엄청나게 심하기 때문에 망하고 다시 생기고 망하고 다시 생기고 하는 일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역시 쉬운 일이 아니다. 여기 우리 서버 관리가 돈이 어느 정도 좀 되는데, 이 친구가 일을 빠릿빠릿하게 하지만 제가 더 도와주면은 더 잘 되겠죠. 그래서 제가 이걸 도와주면서 돈을 모으면은 벌써 반을 모았어요. 저 그러면 반 맞춰 부어 올게요. 잠깐 기다려주세요. 오케이. 자,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28,000원, 5만원이 넘었습니다. 둔뚜루둔뚜뚜둔뚜루둔뚜뚜 골든 보스 동상. 예! 예! 자, 이렇게 조그만 방에서 시작해서 피자를 먹던 제가, 이렇게 버그 수정이나 하던 제가 책을 사고 게임패드를 사고 PCPU를 사고 그래픽카드를 사고 램카드를 사고 프로그래밍 책을 사고 회사를 만들어서 드디어 골든 보스 동상을 만들었는데, 사실상 너무 좀 그렇네요. 이거 뭐야 이게요? 뭡니까 이게요? 이렇게 생겼어. 핑크로 해주세요. 핑크로. 네.
네, 어쨌든 이렇게 해가지고 게임 데브 타이쿤이라는 게임이었는데요. 여러분들도 직접 해보시면 정말 정말 재밌을 것 같네요. 진짜 재밌어요. 이거 해가지고 나중에 이제 돈 남으면은 이거 업그레이드 하는데도 또 투자를 끝이 있네요. 투자 끝이 있네요. 16,000원 이게 끝인가 봐요. 투자를 해가지고 업그레이드도 다 마저 할 수 있고 이렇게 해가지고 돈을 전부 다 쓸 때가 끝까지 있다. 근데 이제 솔직히 말해서 로비에 여기서 버는 돈은 사실 서버실과 그 맨 꼭대기 층에서 버는 돈과 사실 비교가 안 되긴 해요. 하지만 그래도 열심히 하고 계시니까 조용히 해야 돼요. 알았죠? 네. 네, 장난이었고요. 모두가 다 같이 버는 거예요. 여기가 못 버는 게 아니라 여기가 있기 때문에 위층이 있을 수 있는 거고 모든 층에서 다 같이 이제 어우러져가지고 돈이 벌리는 거기 때문에 뭐 어떤 한 부서가 있어도 된다 없어도 된다 그런 게 아니죠. 게임 발전 타이쿤이니까 결국에는 사실상 여기 이 프로그램 하시는 분들이 제일 소중하고 고마우신 분들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네, 그래서 저는 여기서 물러나도록 하겠습니다. 어디 한번 뚜두두두두두 여기가 바로 피그 회사입니다. 여러분 나중에 한번 놀러오세요. 시간이 되신다면. 저는 그럼 이만 여기서 물러가도록 할게요. 안녕. 재밌었어요.